여러분 들리세요? 이게 무슨 일이지? 벌써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? 흐허, 형 거기 났대. 여긴 이미 틀렸어. 조금만 더 버텨! 조금만 더 버텨! 뭐 하는 거야? 우리 세이브 포인트에서 만나야지. 다음 생엔 꼭 술 한 잔. 멈춰라! 그런 소리 하지 마. 우리 좀비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때 술 먹기로 했잖아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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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스트리머답게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외 방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. 블루 게임에서요. 마더 생긴 게 아니에요. 이 상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아직은 좀비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 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. 그때 제가 있던 장소는 신대초등학교라는 곳 앞이었습니다. 좀비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초등학생 좀비들 젬비랑 싸우고 왔습니다. 한 마리를 어깨를 야! 딱 뱉는데 빡! 뱉는데 응! 아니야! 안 아프지! 이러고 막 달려들고 막 야! 팔목 잡아서 흥! 아니야! 나 그냥 달릴 수 있지! 이러면서 달려오고 아우리 뱉어 아! 기모띠! 응! 기모띠! 응! 안 아프지! 안 아프띠! 띠띠! 하면서 막 달려오고 막 그랬어요.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서 그 좀비들과 싸우다 보니까 상처를 입었는데 잼비들이 던진 그 돌멩이나 나뭇가지에 긁혔을 뿐. 눈 작고 아프지 않지. 씨발 이 새끼 아직 살아있었나? 확인 사살 해야 됐어야 되는데. 지금 몇몇 스트리머들이 이미 야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저도 하루빨리 그들과 그 접점이 있어서 생존 물자를 구해야 되는데 은별님 무사한가요? 은별이도 살아남아서 어디론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마동님 신나셨... 네? 저 85kg 됐어. 저 과체중 됐어요. 아 나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? 현실 반영 각... 현실 반영... 야 너네 둘! 어떻게 투네랑 돈에 동시에 현실 반영이라고 보내냐?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홍보 영상을 틀어야 된다고 합니다. 씨와 야! 나이 27세! 만 나이!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? 무게 80kg? 나보다 돼지네? 다 챙겨. 오! 엄마! 주무기 오른손. 이거 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? 진짜 진짜. 마 일로 와라. 뭐야 사람 죽어있어. 뭔 소리야? 어 저기 방망이 또 있어. 오 점이 그렇게 많니? 마 한번 때려보자. 이리 와라. 이리 와. 맞아. 두 대. 세 대. 네 대. 오 됐어 이 정도면. 첫 맛이 찌기네. 다 털려 있는 것 같지 약간 뭔가? 뭐야 이거? 네 내가 이틀 차였는데 하루만 이거 다 털어갔다고? 오 개 많아. 감자칩. 일단 넣어. 당근 통조림. 일단 음식 위주로 넣어야 돼. 오케이. 미친놈 아니야! 사람을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 자 아니 다 털렸어! 뭐가 없어! 다른 플레이어가 어딘 줄 알고 찾니? 어 씨발 놀래라! 아니 마중을 여기까지 나와주셔? 키가 없어.
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거지. 존나 많네. 어! 씨발! 스포일잖아 이 새끼야! 뭐야 저 새끼! 누구지? 아니 저 새끼 나 죄송한데 처음에 누구지? 그냥 갔어? 본다. 누구야? 어 뭐야! 어 씨발! 야 김별이다! 어? 내가 누구 쳤는데? 내가 누구 쳤는데 방금? 나 지금 방금 치지 않았어? 나 방금 누구 쳤어? 누구 쳤는데 내가? 아 잠깐입니다. 야 씨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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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 내 목소리 들리니? 야. 얘 병신아! 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날 모셔. 빨리 씨발 앞에 좀비잖아 병신아. 아 비켜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거 운전 존나 못하네. 아 병신 같은 새끼. 은별아. 네?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? 괜찮니? 야 니네 조직 때 누구 누구 있어? 저희 조직에 누구 누구 있냐고요? 어. 선홍이 조직장이라서 선홍님만 팀을 꾸리실 수 있고. 어. 그리고 로아, 니네, 저 이렇게 있어요. 몇 명까지 꾸릴 수 있어 팀? 여기서 이제 두 명 더 뽑을 수 있어요. 얘들아 내가 어디로 갔냐? 아 병신이야. 잠시만요. 아! 비켜! 비켜! 야 잡혀 부르고 나한테 비켜. 아까님 더 못하실 것 같은데? 가자. 아 운전 안 하니까 편하구만? 아이 존나 존나 못해. 이제 저희가 저희 집에 내리세요. 어 뭐야 아니 미친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. 여기 저희 집이에요. 오! 뭐야 나 죽었어. 나 왜이래 왜이래. 그리고 여기 멈춰보세요. 저 상태 좀 확인할게요. 밥 줘! 기사님 상태 좀 확인하고. 나 있어. 아니 일로 오시라고요. 밥 먹고! 오케이. 일로 오시면 오 뭐야 여기? 여기 상자 3개 보이죠? 어. 이 중간 게 의료용품이고. 그래서 오. 다쳤으면 여기서 쓰면 되고. 오.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책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식. 오. 야, 야 누가 구축했니 여기?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로아님 안녕하세요. 로아님이 저희 팀 로아님이에요. 로아님 마이크 안 되시는데? 저희 팀이지 우리 팀이 아니란 말이지. 로아님 세상에서 가장 바나나한 팀으로 만들 준비 되셨나? 로아님 아니 안 때리셔도 돼요. 안 때리셔도 돼요. 적발. 야 어이 이봐 로아 날 때릴 생각인가?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나나를 상대할 자신이 되어 있는가? 샷건. 어어? 나랑 총의 대화를 해보자 이거야? 마! 총 내려놔라! 어 나 태보 있어! 와 쉿! 빨리 치료해. 아 진짜 안 다쳤어요. 나 90% 됐잖아. 아 강력한 부상이래. 그럼 치료하려면 몇 대 더 때려야 되거든요. 매우 심각한 부상이잖아 씨바. 이래야지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너도 맞아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뭐야? 제가 작가님 데려왔거든요. 제가 때려서 치료하는 방법. 안되겠어 접시다. 아니에요 작가님. 치료하려면 우리 팀 와야 될 것 같은데. 아 우리 팀이 돼야 돼요? 작가님 저희 팀 하실래요? 지금만 하고 떠날 거야. 뭐야 이거? 나를 조직에 초대했네? 나라는 인재를 스카우트 하려면 그냥은 안 돼. 살고 싶다면 팀이 되거나 아니면 죽어라. 좋아! 받아주지. 쿨한데? 운이 좋아. 아주 운이 좋아. 이 게임 하면서 가장 큰 호재야. 나라는 임무를 얻은 거. 오 차네? 애초에 전 누군지. 야 이거 야 나 봐봐. 약간 딸이 새벽까지 안 들어와서 매들고 기다리고 있는 아빠 같잖아. 내나 기어에 위치하기 닿지 알 판이. 잠깐만 씨발 누가 씨발 총으로 쳐들어와 씨발. 나가 다시. 아빠 저 왔어요. 문 열어주세요. 문 열어 씨발 꼰대 새끼야.
열려 있단다. 야 씨! 이 몇 시야 씨발! 응? 이 몇 시 이게 지금 척이 되고 있어? 또 클럽 갔냐 씨발? 이 씨,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씨발. 이 아주 맞아야 돼 아주 일로 와 일로 와. 진짜. 정신 못 차리고 어? 하란 공부는 안 하고 씨발 나가서 맨날 술만 쳤고. 어 씨발 휘둘렀더니 지쳤다. 야 나 여기까지 할래. 자,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.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.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.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. 아무튼.